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일을 하고 오늘 저녁 같이 보내고 내일 또 이제 이쪽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라이브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된 박병진 용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닮은 꼴이라고? 우리? 우리 닮았다는데?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오늘 이 사치 한 끼나 업소용 하는 날 왔으면은 진짜 고급 식재료로다가 배부르게 먹는데 하필 월요일 자취 한끼 하는 날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필 월요일 자취 한끼 하는 날 오셔갖고 일단 고기는 수입 목살 사왔어요. 요게 한근 반 정도 되는데 가격이 얼마? 4,076원. 100g에 480원짜리. 참 이거 가격 보고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근 금액이 써 있어. 한근이 2,900원 써 있는데 그게 이제 100g 네. 가격인 줄 알았어. 삼겹살 가격이야, 그러면. 국내산 삼겹살이 그 정도 가격해. 자, 이걸로다가 우리는 오늘 고추장 불고기, 뭐, 메뉴를 많이 고민했는데, 마트 가서 우리 둘이 같이 고른 게, 이제 요 메뉴 같고, 한 끼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한 끼로.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죠. 네. 네네. 저는, 일단은, 네.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세팅해드리면, 누르지 않게 잘 뒤적뒤적 해주세요. 네네. 제가 젓는 역할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야, 네. 이 채소즙이 많이 나와서 들어가부터. 또 정말 잘 듣네요, 강아지가. 와, 버터 대단해. 이것도 가격 책정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한 그래도 만 원은 들어가요, 여러분들. 재료 가격이. 제가 와서 그래도 약간. 그렇죠. 보통 이제 5천 원, 6천 원 이 정도에서 네. 끝내거든요. 네. 버터 하나 주시죠. 자, 이렇게 채소가 준비됐으면 양념장을 일단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채팅 소통을 맡아주세요. 제가 요리할 때는 잘 못 보니까. 네. 하나. 키키키키키. 쭈뼛쭈뼛. 그래서 이게 게스트란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땀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재료 쭉쭉 썰어서 넣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 어렵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해. 이 자취 요리는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컨텐츠인데 맞습니다. 이거 따라서 안 네. 하시면 의미가 없어서 혹시 저도 집에 가서 따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만들어도 괜찮지. 네, 요거 근데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가지고 너무 간단하죠 이거? 네네네. 진짜 설 단 거 좋아하나? 저는 약간 좀 달달한 거 좋아해요. 달달하고 매콤한 거. 달달한 걸 바라는데 설탕이 아니라 미림을 넣나요? 설탕이 한 역할도 있고 네. 미림이 한 역할도 있고 네. 물엿도 따르고. 오늘 분모자 당면 넣을 거거든요. 이거 나도가 일본 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다 줘갖고 이걸 넣을 거라서 양념을 조금 넉넉히 하고 물을 좀 첨가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멀리고당도 살짝 넣겠습니다. 저희 단 거 그렇게 많이 안 넣는 편이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뭐 분모자도 들어가고 단맛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넣는 걸로 네. 하고 소주. 왠지 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아. 와, 마늘. 박살 났다. 와. 방송 시작적으로 되게 엄청 이렇게 막 부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버터 이제 없어, 마늘이야. 여러분, 제가 저번 자취 한 끼 때 착각을 했었어. 그때 후추를 이걸 썼더라고요. 요거 자취를 이걸 쓰기로 했거든. 후추. 전 갓후추라 하길래 후추가 원래 동그란데 네모난 후추가 나왔나 싶은 생각에 좀 오해를 할 뻔했네요. 이거. 자, 이제 고기. 와, 대망의 고기네요. 무려 이제 한근 반 정도 되는 이야. 고기는 커야지. 맞아요.
괜찮아요. 이제 불 켜주시죠. 어, 알겠습니다. 오. 이걸 어떻게 잊었죠? 그건 이제 뭐 이제 알아서. 아, 진짜? 오, 이거. 어, 벌써 탄 냄새 나는데요? 어, 그 기분 탓이에요. 아, 대파. 네. 대파는 이제 후반부에 좀 볶다가 넣을 거예요. 팽이버섯도 후반에 넣으면 되고요. 오이고추는 그냥 씻어 먹으면 되고. 자, 좀 도와드릴까? 어, 감사합니다. 네.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제가 잡고스키. 이게 양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다 익고 나면은 이 소복한 거 싹 없어져. 채소들이 숨이 죽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어, 어 지금 이제 양념장이 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낮추고 익히면 돼요. 분모다 단면을 보여달라고요? 이 단면이 중요한 건가? 어? 단면은 그냥 떡 같은데요? 보시면 뭐 단면이랄 게 없어요. 그냥 이 모양이 그냥 단면이야. 뭐 결이 깊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뒤집을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잡겠습니다. 이거 아까는 다르지? 뭔가 수분이 촉촉한 느낌이 살짝 들지? 이게? 네. 이렇게 해갖고 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두 사람이 고기를 이만큼 먹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거 전부 다 계산할 때 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그치. 소주가 네 병이 있어. 그것만 빼도 만 원 밑으로 내려갈 텐데. 만 원 그거 때문에 좀... 안 불려도 되나요? 네, 제가 불리려고 담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애초에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말랑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물 반 컵 부어주면은 자작한 단체 급식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제육이 되거든요. 네, 약간 국물만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밥 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린 여기다가 밥이 아니라 당면. 분모자 당면을 다 넣어주고 이제 파. 아. 너무 과했네. 아니 괜찮아. 약간 오버.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혹시 불편하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팽이 넣어서 마무리. 네. 와, 이게 뿌르네. 뿌르나 뿌러 오르네. 이야. 크기가 커지네요. 통통해졌네 얘가. 어, 제대로 안 긁었군요. 들러붙은 데가 좀 있네, 장면 쪽이. 원래 그게 약간 누른 맛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분모자 꼬불. 와, 분모자 고추장 불고기. 분모자 꼬불. 당면엔 김말이지. 어우, 두리안 드니까 뭔가 탕이 차네. 예. 딱 맞네. 확한 느낌이 나네요. 오, 깜짝. 버터까지 와가지고. 진짜, 진짜 완성됐네요, 자리가.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좋죠. 거기 뭐 놀 때가 어? 접시를 하나 줄게, 나 더. 아, 이거 햇반 위에다 얹어. 어, 이거. 아이고 맛있겠다.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제가 담가놨다가 나중에 좀 천천히 맛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 자, 자, 한잔 받으시고.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하겠네. 가들. 오, 손이 엄청 떨리네, 이게 또. 긴장감이. 자, 자.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술 먹는 건 또 처음인 거. 어, 진짜. 술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죠, 그죠. 네네네. 여러분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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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죠. 네네네. 일단은 고기를 요 양배추 수분 빠진 양배추랑 딱 해서. 됐네, 됐어. 일단 요 분모자 당면 먹어볼게요. 네. 여기 여러분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네요. 맛이 하나도 안 배. 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는데도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냥 쌈에 싸먹어있다. 밥 대신에 좋은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맛이 뵐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식감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편하게 줄게. 네. 전 불편하게 받겠습니다. 아니 너도 편하게 받아. 아 그럴까요? 이제 안 빈이 돼요 형. 장난이고. 네. 짠. 아, 짠. 아. 맞아. 약간 추러스 닮았어, 추러스. 오, 맞아요. 생김새가 물렁한 추러스. 형과 동생 같아. 제가 동생이겠죠?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아니, 누가 봐도 동생 같아. 머리도 그렇고. 맛 괜찮지? 진짜 맛있어요. 또 제가 또 소프님 한 입 또 이제 또 쌈 한 번. 어? 제가 먹으려고요. 아. 받아 먹으려고 그랬더니 쏙 이걸 넣어버리네. 지금 싸려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줘요. 어색해질 뻔했대. 아우, 아, 아이고, 아우, 다이어트 한 잔인데, 밥도 넣어주고 그냥, 아우, 최고 최고. 아, 깻잎 모자라? 여기 더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술이 안 돼가지고. 아. 술 잘 먹어, 이 친구. 어, 짠, 짠. 어, 복석 깨 먹는 거 얘가 더 복스럽죠. 얘 막 볼 이만큼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햄스터 닮았다고 햄지라 그러죠, 햄지. 아, 까먹고 있었구나, 안 먹고 있었구나 우리가. 네.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이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네. 고기를 많이 넣으니까, 고기를 계속 건져 먹어도 고기가 줄지가 않아. 보통 이렇게 고기 먹으면 마지막에 야채만 남잖아.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기 기름 보이시죠? 여기 밥 비벼 먹어야죠. 네. 굉장히 설레고 있어요, 지금.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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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속도가 느렸네. 짠, 짠. 에이. 아, 이거 맛나고 좋네, 그냥. 오늘 날이네, 날. 아우. 이 당면 우리 왜 넣었지? 이 진짜 진한 양념에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맛있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짠. 짠. 다 먹었구나 이제 우리. 네.
바꿔 끓으면 되나 이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스멜 아 이야 야 이거 진짜다 이거 기가 막히네요 또 아 괜찮지 이거 여러분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야 요거 한 장만 들어가줘도 이 씹는 식감이 네. 자, 와. 벌써부터 신나네요 이거. 파김치도 넣으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네네. 요 파김치도. 요거는 예.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되고. 요 아삭아삭한 부분. 네. 하,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볶을게요. 네네. 김치가 들어가면 네. 참기름을 넣어줘야 돼. 자, 참기름까지 상황 넣었고 펼치고 네. 이제 불을 끄는 거야. 그리고 초반에는 좀 참아야 돼. 아, 테두리 거 위주로 먹어야 돼. 기다려야 되는군요. 짠. 짠. 테두리부터 이렇게 살살살 긁어 먹고 있으면 가운데는 이때 누룽지랑 같이 먹을 수가 있어. 와, 아 신김치가 진짜. 응. 와, 너 이렇게 먹으면은 돈 내는 거야. 어디 가서 그러면. 제가 낼게요. 지금 안을 못 먹고 있어요. 사실 뭐 전 중앙부터 이렇게 쭉쭉 파가지고 먹는 스타일이라서 숟가락은 교체를 해야 돼요. 쇠 숟가락이 필요하군요. 어우. 그럼 또 저희 또 쇠 숟가락으로 교체한 기념으로 아 그래야지. 아, 네. 숟가락 바꾼 기념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룽지 개통식을 하는 거야. 네. 보여줄게. 우와. 요것만 일단 먼저 먹어. 제가 먼저 맛을 봐도 될까요? 와, 나 끝에 누룽부터 누룽지 그냥 밥 두 톨 먹었는데. 어, 그럼 저. 아, 아니. 아, 맛이 좋다는 거야. 네. 다르지? 여기랑 달라. 용사님 어때요? 오늘 소프님과 처음으로 합동 방송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리드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아유, 뭐, 저는 흐름의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냥 흐름의 몸을 맡겼어요. 아유 좀 없을 때 얘기하지 뭐 그냥 계속 얘기하고 그랬어. 그렇게 리더를 잘 하시진 않아요. 나중에 없을 때 얘기할게 그러면. 예능감도 네. 있어가지고 그냥. 와 근데 신기한 게 너 목 아래로는 안 빨개진다. 오! 맞네요. 오! 오 뭐야? 아니,